다케니드 2부 이어갑니다. 오늘은 용인대 박승찬 교수님과 중국 관련해서 통으로 살펴보는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교수님 지금 네. 미중 무역 협상 요거 전에 아까 1부에서 조금 못 여쭤본 게 있어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홍콩 경제가 조금 이렇게 힘들어질 거다. 이것은 그냥 직관적으로 할 수 있죠.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지난 3분기 홍콩 방문한 외국 관광객이 이제 전년 대비 40% 정도 감소를 했으니까요. 이 감이 안 오시죠? 이러면 40% 감소했다는 게 그냥 뭐 절반이 네. 줄었네. 그러니까 보통 홍콩 인구 한 75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실제 이야기하면 홍콩 2천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은 외부 관광객 가니까. 그러면 그걸로 먹고 산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본토에 홍콩 본토. 현지인들보다 더 많은 외인들이 와서 많은 비즈니스든 관광이든 일단 현지 본토인들도 많이 들어오죠. 네네. 당연히 많이 들어오고 쇼핑 엄청 많이 하니까 명품을 사들이고 그렇겠네요. 금을 사고 다 하니까. 근데 그 750만이지만 실제 2천만 명 이걸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데 거기서 지금 40% 감소했다라는 것은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홍콩 가면 호텔도 지금 호텔도 싸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홍콩 호텔값 비싸기로 유명한데 호텔, 음식점, 뭐 명품, 쇼핑 다 매출 하락인데 이게 자료 현지 지금 홍콩에 있는 자료가 자료를 쭉 찾아봤을 때 이 우리가 2003년대 사드 사태 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 이후로 가장 지금 최악의 상태인데 이 그 끝을 모르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더 나빠질지는. 이게 지금 문제는 또 이게 크게 지금 고용돼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홍콩의 레스토랑이 지금 현재까지 한 100여 개 이상의 지금 문을 아예 닫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금 고용된 2, 3천명 있는 직원들이 지금 다 이제 실업자가 돼야 되는 문제 있죠. 수출도 홍콩이 이제 허브 역할을 하는 중개무역지로 유명한데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감소될 전망이죠. 이런 전반적인 상황 이렇다 보니까 뭐 JP모건이나 다른 기관도 지금 올해 홍콩 지금 경제 성장률을 지금 뭐 1% 미만으로 다 잡거든요. 0.4, 0.2. 뭐 지금 뭐 어떤 상황으로 갈지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매 판매 가격도 지금 전년 대비 지금 훨씬 더 23% 지금 급감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다가 지금 또 가장 큰 부분들이 지금 홍콩 또 IPO 준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홍콩은 또 워낙 우리가 증시에 또 금융의 허브기 때문에 근데 그건 다 지금 밀리고 있고요. 딜레이되고 있고. 알리바바가 홍콩에 상장하나요?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알리바바가 홍콩 상장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홍콩 달러 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홍콩 달러를 이제 사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그 사람들이 홍콩 달러 지금 사들이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유영진 교수의 그것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알리바바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상태다 보면 이게 이제 정말 원래 홍콩 사람으로서 근무를 하고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도 실업자가 될 경우는 또 이제 이 시위대에 또 반대급부는 또 이렇게 일어나면 상황이 막 엎치기 예,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홍콩 경제가 지금 아직까지 버틴다고 괜찮다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연말까지 갔을 때 전체적인 경기 하락이 이제 드러날 때 그러면 이제 내년에 홍콩은 진짜 심각한 상태가 가는 거죠. 들어오시거나 나가실 때 홍콩 공항 이용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 심천에서? 네, 심천에서 했는데 지금 홍콩 공항을 들어오자면 요즘은 홍콩은 공항은 괜찮답니다. 공항은 이미 괜찮아? 예, 경찰 장악을 했고 해당된 여권만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버리지도 않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뭐 그 문제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 자유로움이 없는 거죠. 항상 그렇겠네요. 일을 보여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참. 예전에 어릴 때 봤던 그 드라마 같은 데서는 그 어떤 사람이든 범죄인이든 뭐든 간에 안 되면 홍콩으로 도망가면 살만 했는데 그런 홍콩이었는데 그래요. 그리고 미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요새 저 레리 커들러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나 뭐 윌브로스 미국 상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나 미국 쪽에서 나오는 말은 다 잘 되고 있답니다. 뭐 거의 십중팔구 된답니다. 근데 여전히 디테일이 안 나와요. 혹시 뭐 들은 내용이 있습니까? 뭐 지금 1단계 협상이라는 게 뭘 두고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지금까지 오랫동안 작년부터 긴 1년 반, 2년 가까이를 해왔던 그러니까요. 것들을 서로 합의된 것만이라도 소소된 거 아니더라도 좀 일단 하자. 일단 하자. 예, 예. 그게 뭐잖아요. 그 일단 중국 내가 좀 많이 수입해 가고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지적권 부분 지금 중국이 이미 거기에 맞춰서 법 개정을 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투명성, 외국계 예.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재산권을 강제로 뭐 하는 것들, 기술 이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된 것들을 이제 서로가 이제 일단 안 되는 거 빼놓고 하자는 게 1단계 합의였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서로가 지금 다른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국에서 상무부에서 양국 간에 이제 그 관세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합의 봤다.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아니?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 이건 또 뭐야?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미중 간의 부분들은 롤러코스터 아니야? 라는 부분들이죠. 그 악마는 디테일 있다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디테일에서 부분 있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중국이 이제 미국 그 농수산물을 사주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날짜를 적어라. 이걸 직시를 해라. 야, 그거는 너무 좀 굴욕적이지 않아?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부분이야. 야, 근데 한다고 했으면 야, 언제까지 살 거 해가라. 야, 이거는 무슨 내가 너한테 뭐 바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될 문은 아니잖아. 그 좀 그렇다. 야,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걸 안 하면 자꾸 미국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스냅백, 그죠? 우리가 이야기한 스냅백이라는 게 안 지켰을 경우는 다시 우리 때린다. 그거는 자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야, 그것도 너무 굴욕적인 거잖아. 그래서 너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부분에서 야, 아니 이걸 날짜로 규정하고 내가 언제까지 얼마의 양을 수입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시장을 봐야 되고 하게 되는데 그거를 1단계 협의문에 넣는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의 지금 조율이 조금씩 이제 빈대가 안 맞는데 며칠 최근에 지금 연락 안 왔다가 한 2주 있다 지금 며칠 전에 또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 예. 지금 좋은 예. 시그널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당장 저기 지금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국도 미국하고 이렇게 관세 전쟁 서로 티격태격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갖다가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연간 보도된 바로는 400억. 400억에서 500억 달러를 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조영찬 소장님은 그걸 갖다가 2년에 걸쳐서 400억, 500억이라는데 대부분의 보도는 1년에 그러면 한 400억 내지 500억 달러 사준다. 이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1년 안에 사주는 게 일단은 처음에 이야기 된 게 처음에 맞는데 이야기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로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중국이 사실 말은 외부에서는 중국 뭐 돈 많은데 뭐 어차피 필요한데 뭐 400억, 500억 달러 뭐 사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중국이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요새 무슨 몇억 달러, 몇천억 달러, 심지어 몇조 달러도 쉽게 입이 올립니다만 400억 달러, 400억, 천억, 조, 10조 40몇조예요 우리 돈으로. 아니 그만큼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정도 돼야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도 뭐 어느 정도 큰 소리를 치는 거고 이제 그동안 못했던 거 하는 건데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국이 이제 화끈하게 확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고통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우리가 외환보유고 한 3조 중에서 단기 외출로 한 2조 빠져나가고 그렇죠? 예, 예. 매년마다 배당금 5천억 나오고 5천억 정도가 가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막아야 될 것들 지금 이제 지방 지금 문제되는 것들 뭐 부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실제 바로 이제 자 이렇게 하고 던지기에는 이게 좀 부담감이 있죠.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은 아까 말한 나눠 산다는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관세라도 좀 없애줘야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한 400억 500억 중국 입장입니다. 자 이렇다고 무슨 뭐 중국 편드는 건 아니지만 협상이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가 그러면 앞으로 안 사든 추가로 해서 한 4,500억 달러를 사라. 그런데 지금 나도 너희가 우리한테 관세 부과하다 보니까 우리도 관세를 부과하는 중에 야, 이 관세 부과된 상태에서 사면은 우리가 부담스럽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 한 4,500억 달러치 관세 빼주면은 없애주면 우리도 여기 농산물 관세 없애고 좀 편안하게 살게. 이 부분이 또 미국에서 안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 협상입니까? 협상이란 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조금씩 가까워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근데 그것만 낮춰줄 수는 없잖아요. 다 전체적인 걸 같이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만큼의 관세를 낮춰주면 훨씬 더 부담이 덜하고 네. 수출하고 좋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소리가 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그걸 안 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중국도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속셈이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떤 제품만 관세를 낮추고 이렇게 하기도 힘든 부분들이고 전체 낮춰진 부분에서는 이게 또 이제 정치적인 미국 내 정치적인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이게 낮춘다는 부분에서는 너무나 또 좀 굴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저도 마찬가지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지금은 유예된 것만 있지 아예 낮춘다라는 부분들 중국 측만 이야기를 했었고 미국 측은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 직접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이제 아까 말씀 1단계 합의에서 좀 핀트가 서로가 안 맞는 게 중국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단계적으로 합의했다. 근데 트럼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때문에 1단계 협의에서도 거기서도 삐걱될 수가 있고 삐걱되고 야 그러면 400억 500억 이건 무슨 일? 그러면 아 이건 2년 나눠서 지금 당장 못한다. 야 그럼 우리 안 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대를 하고 봤던 1단계 협의가 또 이게 네.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 1년 남았는 대선 부분에 있어서는 잘 끌고 가고 싶은데 생각보다 중국이 야 이게 좀 상황이 조금 중국 입장으로 지금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입장에서 좀 고민이 깊은 거죠 지금. 아니 뭐 어제 제가 시장 돋보기 시간에 잠시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중국 아니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바이든을 보고 무슨 뭐 미친 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네. 동영상 저도 한번 봤어요. 네. 봤더니만 바이든 측에서의 어떤 진단은 그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뭔가 위태위태한 거는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erratic and unstable이라고 표현하던데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미국의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제 얘기는 그거죠. 아니 저기 그때 10월 11일 날 그렇게 뭐 유허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막 카메라 들어와갖고 우리 1단계 합의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아니 중국에 류허 부총리예요. 부자가 붙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의 상무장관, 재무장관, USTR 대표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하고도 그거 하고 직접 하고 보면은 미국 상무부 대변인 예? 뭐 가오펑 그다음에 중국 상무부. 중국 상무부. 그다음에 중국 외교부의 경수왕 대변인. 네, 경수왕 대변인. 이 친구들이 트럼프하고 맞짱을 뜨고 있어요. 도대체 미국은 그 많은 관료들하고 대변인들이 지금 제가 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이게 안 돌아가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게 우리가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후진타오하고 트럼프가 지금 트위터 갖고 서로 아가끄리거든요. 뭐 한국시보 편집장하고. 뭐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아니 근데 중국의 부총리가 원래 이렇게 센 겁니까? 아니면 지금 류허기 때문에 이렇게 센 겁니까? 두 가지가 뭐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리는 이제 대외적인 대내적인 경제를 책임지는 건 맞습니다. 네. 맞는데 이번처럼 류허 총리가 좀 존재감이 확실하게 나타난 건 없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도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원래 이제 부총리가 이제 그런 대외 협상 부분에서 역할을 해온 건 맞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근데 지금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아니, 근데 그렇죠. 저 후진타오 때 원자바오 총리 밑에 부총리는 누구였는데? 여러 총리가 부총리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까 대외적인 경제 무역 같은 역할을 해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네, 네. 근데 사실 그럼 시진핑 주석하고 류허 총리의 관계가 좀 남다릅니다. 남달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남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다르길래? 자, 그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두 사람이 동기 동창입니다. 중고등학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친구구나. 이제 북경에 동갑이 동기 동창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같은 대학은 아닌데 시진핑은 또 깨알홍보 제가 칭화대를 나왔지만 로브 총리는 인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인민대학에서 경제학을 했고. 이제 문화 대혁명을 겪으면서 다 이제 흩어졌는데 이분들이 이제 두 사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부터 아는 인연이 오래 돼 왔죠. 그러면서 이제 류호 부총리가 이제 하다가 문화 대혁명 때 뭐 이제 다시 이제 하방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정부 일을 하다가 92년도 해가지고 4년 돼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하버드에 갑니다. 하버드 네. 석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또 시스템을 또 배워오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본토에 들어오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루어 부총리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노멀 성장, 그러니까 시진핑 지금 정부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신창타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창타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젠다를 만든 사람이 바로 유어 부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예. 시진핑 주석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 전반적인 프레임을 만든 사람이 유어 부총리죠. 그러니까 경제 신복이란 말이 맞고 이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협상을 했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어 부총리가 뭐 리커창 총리를 앞서는 뭐 이런 뭐 그렇게 해서 너무 앞서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 원래 부총리가 대협상을 한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두 사람의 시진핑 주석과 유어 부총리는 그만큼 또 역사적으로 좀 지나왔을 때 보면 친구고 많은 있었고 주석이 되고 나서 앞으로 중국의 경제 아젠다를 뉴노멀이라는 아까 그게 신창타이거든요. 신창타이. 뉴노멀. 그 아젠다를 만든 사람이 바로 류어라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갑자기 신복으로서 갑자기 부각된 것은 맞습니다. 아까 지금 그 농산물 사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돈이 네. 없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교수님 뭐 요즘 SNS 상에서 쉽게 말해서 유튜브 상에서 보면은 중국 관련한 채널들이 참 많습니다. 막 엄청나게 많은데 네. 거기 보면은 요새 이제 중국 폭망한다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 조회수 올라갑니다. 네. 요새는 약간 중국 까는 쪽이 더 그 떠요. 중국 쪽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중국 좀 좋은 얘기하면 엄청 악성 댓글 많이 달리니까 그 중에서 중국의 지방은행 파산이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들리는데 실제 어떻게 가보시면 그런 얘기가 들립니까? 네, 상황이 안 좋긴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 중국은 저는 이제 이걸 이제 트리플 부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기업, 그다음에 가계 부채. 중국은 사실 나라도 괜찮았고 가계 부채도 기업도 우리 계속 그냥 국유기업 부채인데 네. 이게 지금 이 기업의 부채는 결국 가계 부채는 결국 이제 지방 은행과도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지방 은행도 다 이제 국유은행들이고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은행들이 많고 중앙 정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연동돼 있어서 지금 있는데 이게 심각한 그러니까 성장 한참 중국이 이제 뭐 부동산 품이나 버블이 항상 심할 때 너무 많은 대출을 해 나가지고 갔고 뭐 이 국영 지방의 국유 기업과 지방 은행과의 밀착 이거는 네.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보는 큰 기업의 국영 기업과 이런 좀 우리 5대 국유 기업 상업은행과는 게임이 다릅니다. 밑에 있는 서로가 암암리 이루어진 게 많다 보니 지방 정부의 국유 기업과 지방 정부의 은행 간의 이게 밀착. 그러니까 돈이 엄청난 많이 근데 갚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거기다가 이제 가계 부채까지. 왜?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게 시너지가 사실 저도 많이 현장을 가면 예. 이야기를 많이 중국 기업들, 중국 친구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믿고 있죠. 중앙 정부가 해주게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중앙 정부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때문에 지금 머리 아픈 거죠. 어떻게 잘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지만 하나의 시그널적인 좀 심각할 지역은 아까 은행들은 버리는 중국 정부가 하나의 생각도 갖고 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걸 왜냐하면 그걸 빨리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억지로 옛날처럼 감추기 위해서 다 품고 가다가 다 썩을 다 썩을 하는 건데.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그걸 인정한 부분인데.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류어 총리도 그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죽기 때문에 부분적인 커팅 자르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감히 좀 전망을 하는 추세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분명히 이게 뭐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지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근데 네. 우리가 좀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은 중국이 다 지방의 은행들 다 심각하고 이 섀도우 뱅크 우리가 그림자 금융이 다 있는 것처럼 너무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까지는 할 뭐 예. 그러니까 너무 중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지역은 있다. 예.
요즘 또 중국 증시로 가자 하는 어떤 제안이나 그런 내용의 또 컨텐츠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심지어 제도권 리포트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상품 뭐 다양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혹시나 중국 투자 관련해서 지금은 이게 금융시장에서 투자 관점입니다. 비즈니스는 따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안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네, 좀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관망을 했으면 좋겠다. 상품이 여러 가지 많은데 뭐 지금 이제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개방을 한다라고, 지금 미국 미중 간의 무역증에서 뭐 채권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뭐 지금 개방에 외국 자본들 와서 직접 너희 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상품도 지금 이제 경쟁력 네, 네, 많이 네.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아, 조금은 좀 리스크적인 요소가 저는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좋은 쪽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에서 좀 간단히 좀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네. 지난번에 광군제 때 보니까 뭐 중국 상대로 안 하면은 뭐 맞습니다. 팔아먹을 데가 없겠다는 네, 생각은 들긴 듭니다. 네네. 자, 과거에 우리가 사드 관련한 그런 그것도 겪었고 네. 자, 뭐 반미, 친중, 반중, 뭐 네. 친미 뭐 이렇게 등등 막 나뉘어서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면 한두 것도 없는데 비즈니스죠. 네.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우리 기업들 들어가면 본전 챙길 수 있습니까? 지금 본전 챙기는 분야가 있고 안 분야가 있습니다. 아, 요즘 제약 바이오 쪽은 잘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즘 중국 어딜 가나 지방 공무원이 하는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쪽 제약 업체는 한국 중국 들어가서 지금 계속 수익을 많이 발생해요. 지금 뭐 업체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지금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제조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예.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업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오는 기업도 있고 들어가는 기업들도 있다. 예. 그것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국이 이제 과거와는 다른 이제 혁신의 성장을 하면서 이제 자신감이 워낙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던 좀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으시면 중국 이것도 없을 거야 하고 내게 최고야 라는 마음으로 중국 기업과 이야기를 하고 협상을 하시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고, 중국이 뭘 원하는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중국 기업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중국 공산당이 어디를 보고 있냐를 항상 보래요.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중국, 그중 대표적인 아까 헬스케어, 바이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아파가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많아요. 아, 예, 그래서 예. 지금 헬스 차이나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어떤 업종에 있는, 뭐 하물며 알리바바 어디 있는 기업이든 간에 다 헬스케어, 바이오 쪽을 다 발을 얹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빨리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러니까 항상 지나가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막 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는 지금 우리 이진희 소장님이 하신 이런 방송도 좀 보시면서 정부를 빨리빨리 입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늙어가는 중국이란 말이 맞구나. 사람들도 늙어가고 그 엄청난 인구의 고령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네, 아파간다는 게 고령화도 있지만 너무 잘 먹었어도 문제고요. 아하. 이게 중국 성인병이 세계 1위 2014년도 미국을 초라고 비만도 심각하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뭐 방금 나온 뉴스인데 이것도 뭐 화웨이에 대한 유예 90일 연장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뭐 저거 90일이면 90일 예견했습니다. 저는 예견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안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네.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단은 미국이 일단은 속이 탑니다. 속이 타기 때문에 살짝 꼬리 내리는 분위기. 네, 속이 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옛날에 그 화웨이 할 때 보십시오. 그렇죠? 참 그쵸? 그때는 서슬퍼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체 이 붕위의 방향성을 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홍콩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같은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좋게 지금 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국은 필요한 미국이 400억, 500억 불 일단 그걸 빨리 이런 상태라면 중국도 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잘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또 중국이 이거에 따라서 강하게 또 나가면 또 이게 트럼프인데 또 그렇죠.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좋은 시그널로 보여주고 시장에서는 또 바로 반응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 뭐 슬슬
저기 나왔던 재료, 나왔던 이미 노출됐던 재료여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지수에 대해서 지금 화웨이 뉴스 관련된 보도가 뭐 특별하게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어쨌거나 분위기는 어쨌거나 이 사이닝 세리머니를 어쨌거나 해는 기전에 한번 하고 싶은 거군요. 네. 분위기가 어설프게라도. 그렇죠. 그런 부분인 거고. 그런데 또 이게 비즈니스 관련해서 또 한번 여쭙던 중에 이거는 다음번에 교수님 또 한번 시간을 내주시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페이스북 보니까 그 관시. 네, 관시. 뭐 그 관련해서 또 새롭게 뭐 세미나도 하시고 그걸 하셨던데 네. 이게 중국에서 뭘 하려면 소위 말하는 이 관계 아닙니까? 네, 한자로. 맞습니다. 관계. 그거 없이는 또 뭐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세상 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관시의 재해석이라는 걸 저희가 또 세미나를 지금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시 사실 우리가 연 관시는 우리 그거는 교수님 네. 문제 제기만 알겠습니다. 그거 그 주제도 중국 얘기하다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예, 제대로 좀 파악할 필요가 네, 있는 맞습니다. 그 내용 같습니다. 그건 다음번에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막 피로도 안 풀리셨을 텐데 네 오늘 1, 2부 홍콩과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박승창 교수님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시장 만만치 않네요. 잘 대처해 나가시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